개봉자부터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라서 JYT인스타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왔는데요. 오늘 19일 개봉을 앞두고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사현장에서는 투사부일 제4인방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언제나 즐거운 이 네 남자 지금 만나보시죠. 정준호, 정웅인, 정운택, 그리고 김상중. 영화 투사부일체의 코믹 4인방이 투사부일체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후 용산향 극장에서 영화 투사부일체의 기자시사회가 열렸는데요. 전편 투사부일체의 흥행 때문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시사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감독님, 최정자. 본격적인 시사회가 열리기 직전 모습을 보인 배우들. 설렘 반, 긴장 반, 잔뜩 상기된 모습입니다. 정말 한신한신 벽돌을 쌓는 기분으로, 그런 집을 짓는 기분으로 정말 힘들어서 찍었습니다. 여기 바쁘신 가운데 집에 발치를 잡고 많이 찾아주셔서 무척 무릎합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복식호흡으로 해, 복식호흡. 저희 영화, 정말 일단은 저희 영화의 임무인 웃기는 영화입니다. 일단 기분 좋게 웃으시고요. 오늘 제가 열심히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웃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토리? 야, 우리 이제 일촌된 거다. 큰 흥행에 성공한 전편 투사부일체의 설정을 그대로 이어가며 새롭게 선보이는 속편 투사부일체. 전편의 배우들이 그대로 모여 만든 새로운 웃음 코드에 개봉 전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작정을 하고 찍은 신들, 웃기려고 찍은 신들, 또 감동을 주려고 찍은 신들이 과연 우리 생각대로 관객들하고 또 기자분들, 또 관계자분들이 잘 공감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지금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투사부일체가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 바로 김상중 씨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 때문입니다. 김상중 씨는 이번 영화에서 카리스마를 벗고 고등학생으로 변신했는데요. 고등학생 아이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 정신이나 또 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등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 유쾌했고, 또 한순간 좀 내가 많이 연령이 좀 낮아졌구나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정준호 씨 변신도 볼만한데요. 졸업을 앞둔 윤리교생 선생님으로 나오는 정준호.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윤리 선생님같이 체크 자켓에 이렇게 점잖은 그런 색깔로 이렇게 입고 안경 끼고 또 이렇게 보니까 윤리 선생님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잘생긴 윤리 선생님 어디 있어요? 오늘 컨디션 좋구나 보니까. 변신도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투사부일체의 재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4명의 개성 넘치는 연기에서 나올 텐데요. 능청스러운 연기, 실제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의심해볼 만하죠. 본인의 모습들이 가끔 화면에 들키거든요. 가끔의 어떤 자기의 버릇 같은 거나 이런 거 표정 같은 게 들키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제일 비슷한 것 같고요. 현장이 학교입니다, 형님. 교생 실수. 정준호 씨 웃는 모습 같은 거, 막 이렇게 약간 웃는 거 이런 거 약간 들키고. 김상중 선배님의 그 보수적인 모습들. 만약 강남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뜻대로 하는 게 옳은 거겠지. 정은택 씨가 가끔 그 안에서 약간 어리버리 약간 헤매는, 근데 헤매는 것 같았던 느낌들, 이런 것들은 약간 들키는 거지 않을까. 제가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고 그 옆에 침대가 있었고요. 투사부일체의 유일한 배드신을 최윤영 씨와 함께 촬영한 행운의 주인공은 정웅인 씨인데요. 과연 행운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리허설 때는 약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슛 들어갈 때는 순간적으로 제가 캐릭터를 잊어버리고 이 여자 왜 이래 뭐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순간의 실수가 만든 엄청난 결과.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죠, 진짜로.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번 영화에서 우리 아까도 정우희 씨의 그 배드씬이 가장 야할 것 같고 심의에 어떤 걸릴 것 같았지만은 사실 학교에서 제가 뛰 운동장을 뛰는 부분이 심의에 가장 민감한 씬이에요. 김상중 씨가 말한 바로 그 충격의 장면. 2006년 전 국민을 모두 웃기게 뜨는 각오로 다시 뭉친 막강 드림팀. 과연 이들의 웃음 프로젝트가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투사불체가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 영화 재밌고 즐거운 영화니까 2006년 저 영화 보시면서 즐겁게 한 해를 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사불체 대박!